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들입니다. 자, 오늘 어저께 실시간 영상에서 보셨던 이 대품 화분, 폭포 화분의 절반을 또 오늘 완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어저께 가면서, 아, 참, 나 잘했다, 이쁘다 하고 칭찬을 셀프로 하면서 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약간 조금 허점들이 조금 보입니다. 보이긴 하고, 조금 그런 데를 조금 자꾸 조금 하는데 사실은 많이 네 사실은 아주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마저 손을 좀 보고 어저께 이 화장토가 다 마르면 어저께 가면서 그냥 요렇게 꺼내놓고 가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가면서 비닐에 씌워놓고 갔거든요. 화장토가 이 밑색이 너무 말라버리면은 여기다가 이 색을 덧칠해 줄때 탈락된다 그래야 되나? 네,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건조된 완전 건조된 상황에서 화장토를 바르면 이 친구는 완전 말라 있고 그 위에다 색을 올려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감을 굉장히 유화처럼 두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한겹 씌웠더니 비닐 자국이 군데군데 났습니다. 지금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비닐 자국이 났나. 세상에. 근데 그림은 그나마 다행인데 요런데 좀 밝은 색깔. 근데 비닐 자국이 좀 보여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구워 나와서 초벌 굽고 나서 흑유를 해야 되잖아요. 흑유를 해서 이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흑유를 할때 이런 미세한 데 흑유가 까맣게 묻으니까 조금 안 예쁘거든요. 여기를 조금 넓은 붓으로 한번 물칠을 살살살 해주고 밝은 부분만 조금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거 해주고 나머지 이쪽 반대쪽 컬러 입혀주고 이제 손볼 부분 조금 터치 좀 해주면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붓자 그 비닐 자국 비닐로 씌워놨던 자국들을 조금 없애줘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해요. 자, 물 묻힌 펜붓을 이렇게 살살 어느 정도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은 이 또한 붓자국이 나기 때문에 적당히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붓자국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것도 너무 싫다. 완전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좀 권해드리진 않는데, 한번더 색을 입히는 거죠. 여기는 흰색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흐르면은, 이거 봐. 이렇게 흐르면은 지금 이 붓에 물이 많아요. 이렇게 흐르면은 다른 곳에 조금 영향이 가니까, 컬러가 없는 쪽, 이런 흰 쪽, 흰색만 있는 뭐, 단일 색상 컬러만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좀더 깨끗해지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묻으면 흰색이 또 올라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조심조심해서. 일단은 조금 붓자국이 나더라도 비닐 자국은 없어졌습니다. 비닐 자국이 굉장히 안 예쁘게 찍찍찍찍하고 나서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 작업을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작업을 한번 앉으면은 씌워놨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도 조금 이런 부분은 깨끗하면 더 예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그냥 지금 좀 반짝반짝 광이 나는 부분은 새로 발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닐 자국을 이렇게 없애시면 됩니다.
두껍게 한세번 칠하신 분들은 그냥 물만 묻히셔서 하셔도 되고, 조금 얇게 칠하셔서 밑에 흑색이 비쳐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흰색을 아주 묽게 묻혀가지고, 저는 좀 흘렀거든요. 흐르지 않게, 저는 좀 흘러내렸는데, 흐르지 않게끔 하셔서 잘 조절을 하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글씨도 지워지려고 하네.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고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어저께 다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영뜰입니다, 여러분. 자, 노란 컬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콕콕콕콕 찍고 있는데, 노란색이 굉장히 밝죠? 굉장히 진한 노란색이죠? 지금 이렇게 진하게 발라도 이따가 또 녹색도 조금 첨가하고 또 흰색으로 또 밝은 부분, 음영 있는 부분 또 색칠해줘야 되고, 또 검정색, 뭐 청록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또 섞이게 되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많이 덮여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지금 해주시면, 그리고 저쪽 반대편 그 상단에서 햇빛이 이렇게 쫙 쬐이거든요. 햇빛이 이쪽으로 지금 색칠하고 있는 쪽으로 반대편 상단에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살짝 밝긴 해야 돼요, 옆에보다. 근데 지금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너무 노래가지고. 어머, 너무 많이 찍었다 했지만 아주 아닌 척 하면서 열심히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나무 두 그루, 푸른 나무 두 그루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푸른 나무 두 그루도 조금 노란색이 빈약한 것 같아서 이따가 또 음영을 넣어주면 그 부분이 또 묻히거든요. 그러면 또 노란색을 다시 찍어줘야 되니까 거기도 지금 조금 더 노란색을 발라줍니다. 이 나무하고 저 나무의 경계를 이 노란색으로 조금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서 보면 아, 요 나무하고 요 나무의 경계가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렵다면 어려운데 솔직히 이렇게 해보면 그닥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도전하실 때 조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하고 겁은 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때요? 네, 또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다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거기에 다가가 있는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노란색 요렇게 일단은 채색해주고 웃기죠? 지금 보면 굉장히 웃겨요. 이쪽 부분도 조금 빈약한 부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어제는 또, 나참 잘했다 생각하고 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 여기 좀더 해줄 걸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만져줬습니다. 자, 요렇게 청록색도 또 조금 발라주고 있죠? 네. 풀숲이라는 게, 뭐,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짙은 컬러, 검정 비슷한 컬러로도 보이고, 밝은 부분은 또 흰색, 노란색이 막 섞여 있기도 하고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연결되어 있는 컬러는 다 그냥 조금씩 발라주신다 생각하시고, 어두운 컬러는 검정으로 직접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검정색은 제일 마지막에 조금 음영 주고 싶은 부분에만 조금씩 조금씩 칠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도 그냥 해줬어요. 영뜰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방법으로 하는 거지, 아마 그림 배우신 분들이 보시면은 순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제 멋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뭘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과물이 또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또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네.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원래 수채화 같은 경우에
연한 컬러부터 해서 밝은 컬러로 쌓아가는, 이렇게 진한 컬러로 계속 쌓아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그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섞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밝은 컬러도 물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진한 컬러 먼저 하고, 또 밝은 컬러를 얹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 가감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타협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네. 너무 한 곳에만, 아, 요건 딱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방법을 정해놓지 마시고, 살짝 타협을 보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조금 나무 안에 좀 진한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청록색에 검정색을 아주 살짝 섞어서 이렇게 조금 연결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멋대로 지금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또맨 마지막에 지금은 굉장히 쨍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살짝 노랗고 하얗고 한 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밝은 빛이 쫙 뿜어져 나오게 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또 그림이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저렇게 쨍한 컬러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좀더 진한 컬러로 밑에 검정색과 녹색을 살짝 섞어서 지금 조금 그 노란색이 너무 쨍했던 부분 조금 덮어주고, 그렇지만 완전히 덮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언덕을 둔덕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언덕 세 개가 보이고 있죠. 작은 언덕 세 개가 이렇게 우리가 그 라인을 펜슬로 이렇게 쫙쫙 따주면, 원래 이제 영뜰 그림분에 그리던 꽃그림 그리던 방식으로 이렇게 쫙쫙 따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흑유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쁘진 않아요. 사실 이런 그림에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은 그냥 대충 뭉개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깊이 있고 멀리 있는 컬러는 좀 진하고, 바깥에 있고 안쪽, 앞쪽으로 나와 있는 컬러는 좀 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런 나무 사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일단 검정색을 깔아주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 검정 위에다 이렇게 컬러를 조금 입혔으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있어 보이는,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뜰이 지금 이런 풍경화 느낌의 화분을 세 개째 만드는데요. 물론 뭐 그전에도 그림을 그릴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해보니까 이것도 감을 대충,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고, 처음에 만들었던 사각 화분,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우리 감나무 그림 있죠? 흑토에 감나무 그림, 기와집하고 감나무 그림 그렸던 거, 그리고 요거까지. 근데 정말 어려운 그림은 그 감나무 기와집 그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 온통 하얗기만 한 그림에 우리가 음영을 줘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간 거는 오히려 쉽더라고요. 오히려 쉬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 감나무 그림이 훨씬 더 어려웠고, 이 그림은 오히려 조금은 쉬운 듯한. 컬러를 어떻게 믹스하느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오히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뜰 식구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자, 지금 풀색은 이미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그 노을했던 풀색이 지금 연두색, 뭐 흰색, 흰색은 아직 안 들어갔나? 네. 연두색, 노란색, 뭐또 청록색, 막 요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다시 또제 색깔이 좀 돌아오고 있죠. 그죠? 네. 요렇게 조금 만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한 번에다 칠할 수는 없다. 그걸 인정을 하시고, 네. 한 번에 다그 색이 나올 수는 없다. 인정을 하시고, 그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색, 저 색을 잘 섞어가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시면 조금 생각하시기 쉽지 않으실까요? 자, 지금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좀 꽃밭을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어떻게 또 변할지 한번 보실까요? 네, 뭐 핑크색, 주황색 할거 없이 노란색도 좀 섞어보고,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네, 흰색도 좀 섞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뭐 핑크색도 좀 넣어보고, 뭐 그렇게 자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실 때도 조금 처음에는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들게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내 마음에 쏙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세요. 네. 원래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엔 하나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도 수백 장을 찍어야 겨우 한장 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조금 타협을 보시면 좀 편해요. 그거를 너무 막, 거기에 막, 너무 막 괴로워하시지 마세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어떨 때는 막, 안될 때, 네, 작업이 막 제대로 안될 때는 막 그리기 싫어서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그럴 때가 있으시겠죠. 그치만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참아야 해요. 해내야죠. 네. 우리가 할 일이니까, 특히 저는 제가 할 일이니까 해내야겠죠. 자, 조금 이제 좀 숲의 이미지가 조금 네, 나오고 있죠? 이제 조금 숲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녹음하는 중에도 저는 여전히 붓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녹음하면서 만질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여기가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고된 작업이에요. 그죠? 네. 예술하시는 분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 지금 요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흰색이 있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흰색을 아직 채색을 하다 말았으니까, 제일 밝은 컬러 흰색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좀더 예뻐질까 하면서, 네, 여기저기 한번 만져줘 봅니다. 네, 물거품도 좀더 그려줘 보고, 네. 좀더 이제 음영을 좀더 줘야 되겠죠? 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잠깐 좀더 밝은 컬러로 넣어주고, 요런 부분. 지금 저쪽 상단에서 또 빛이 쫙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컬러는 거의 뭉개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이쪽 컬러를 칠해줍니다. 어디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선으로 해가 비추는 거를 조금 이렇게. 으아! 이렇게. 선샤인이죠?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찹찹찹찹.
완성.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런 흐리멍텅한 요런 부분은 나중에 흑유가 들어갈 건데요. 조금 확실하지 않게 이렇게 메워진 부분, 요런 부분은 원래 우리 그림에서는, 영뜰 그림에서는 확실하게 파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그린 정형화된 그림이 아니라 자연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메꿔져 있더라도 울퉁불퉁 하더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네,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게더 이뻐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생뚱맞잖아요. 조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잔가지들 이렇게 조금 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더 물속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거고, 이런데도. 자, 여러분,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그림자 조금 해줬고요. 왜냐면 여기가 아까 손을 잘못대서 약간 얼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 그냥 뭐 해서 그림자처럼 요렇게. 그림자가 사실 없는 데가 맞는 건데도 그냥 해줬어요. 네, 요렇게. 저 안쪽 덤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제가 한 손으로는 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좀더 이렇게 진하게 해주면은 좀더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줄게요. 자, 정말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아까 이 햇빛이, 선샤인이 쫙 비치는 쪽은 너무 노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아주 살짝, 파란색으로 아주 살짝 또 이렇게 빗금을 착착착 그려주고, 흰색을 아주 소량, 요 정도 되는 붓 가지고, 흰색도 샥샥 몇 가닥, 네, 정말 몇 가닥만. 노란기가 사라질 정도로만 좀 해줬어요. 어떠세요? 영뜰의 염자를 심을 영뜰 화분 완성이 됐습니다. 염자 심어서 영뜰 키핑장에 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지금 친구 하나 있는데 얘랑 비슷한 사이즈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대품 화분에도 이런 걸 그릴지 또좀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릴지 그거는 조금 또 영뜰 엄마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얼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나마 오늘 내일 사이에 또 걔도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자, 영뜰은 이제 정말 작업을 이 작업은 끝내고 또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아, 여기 꽃밭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예뻐. 꽃이 너무 많이 피었는데 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쪽보다 그죠? 저쪽이 꽃이 많이 피었네요. 자, 영뜰이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저희가 여태까지 주문 제작했던 화분들이 전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게 주문 제작하고 또 일반 또 그냥 구독자님들 보여드릴 그 화분까지 해가지고 전체 작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이고, 노란색이 나오네.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또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러면 또 주문 제작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달려봐야죠. 왜냐면 영뜰에 없는 사이즈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영뜰이 갖고 있지 않은 사이즈. 그런 거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또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없는 그림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는 한에서 맞춰드릴 테니까 연락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집에 가서 또 작업을 해야 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뭘 작업할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뜰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